아, 지금 그 저기 철값이 350원이에요. 아니라요. 고철값은 싼데 뭐 한 200은 가나? 그래도 이거 뭐 지게차 부품값도 있고 뭐 상고철값 해가지고 한 350원 정도로. 그 사람이 차 좋은 거 있는데 왜 사나 이거? 그냥 이거 수리해가지고 또 필요한 사람 있으면 또 싸게 주고 그러려고. 아. 전에 이거 뭐 살라가면 뭐 창사가면 4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죠 전부 다. 그렇지. 300, 뭐 130만원짜리인 게 있어요. 이게 엔진이 뭐 부족했다 하는데 LPG라 가지고 기아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. 기아기나 수리하고. 아, 그 사람 기술 다 있는가 봐. 뭐 놀면서 뭐 자격증 같은 거 다 땄어요. 그래 그랬겠네. 예. 예, 취미로 수리하고. 유튜브 찍거든 유튜브. 그러니까 수리하고 뭐 이런 거 유튜브 찍고 그래 가지고. 아, 그래도 명절이라가 차가 없을까봐 걱정했는데. 아, 이거 이게 내가 차를 올라가 집을 못 잡아가지고 못 내려왔어. 아. 그래, 내려가서 좀 빨리 안 하고. 먼저 내려와야 되는데 못 내려와. 어, 집이 어디신데요? 대구라요. 아. 네, 그러면 지게차를 누르겠습니다. 차가 없으니 안 가니까요. 못 내려오니까. 네. 나는 투기로 갔는데. 네. 야, 역시나 달라. 차가
지게차 목에 3770km 예, 132만원 줬습니다. 350km다 시운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제 최종 진단을 내리겠습니다. 예. 일단 기화기가 좀 찐빠입니다. 기화기 청소하고 냉각수인 대로 기포가 조금 올라오는데 헤드 가스켓 갈망 영원 뭐 큰 문제 되는 건 아니고. 야들은 어디 갔어? 야들? 애들? 하여튼 지게차 상태는 좋습니다. 이거 스프리 세 개를 가지고. 이거 더 드는 거 되고 앞으로 미는 거 당기는 거 되고 자극기를 한 개 달 수가 있습니다. 뭐 집 집는 집게나 이런 거. 오케이 좋았어. 132만원에 예. 가요 132만원에 저거 운임이 15만원인데 내일 추석이라고 아까 바로 3만 더 줬습니다. 뭐 그 기사분도 참 좋으신 분이고 그래가지고 서로 명절에는 또 넉넉한 그게 좋지 않습니까? 3만 더 드렸고 밥값으로. 그래서 132 더하기 18만원 그러면 150만원 드렸습니다. 예, 완전 뭐 득템했네요. 예.